밖에서 떨어져라고. 안녕하십니까, 이득입니다. 신박한 아이템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주차장 라인, 병원 안내선, 공장의 안전선, 도색은 유성 타입의 제품이거든요.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특히나 병원 같은데 굉장히 환자분들이 불편해 하시겠죠. 시공할 때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비용도 되게 많이 들겠죠. 테이프로 바르기만 하기 때문에 냄새 전혀 안 나고 시공 시간 엄청 짧고요. 내구성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지게차 다니는 공간, 도하는 공간 한번 부착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8mm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 규격은 10cm 너비에 0.25 두께거든요. 발걸림이 없을 정도 보시면 됩니다. 지게차 다니는 공간에는 두꺼우면 더 내구성이 좋겠죠. 도보하는 공간에는 0.25 두께가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색상은 8가지 색상이 있고요. 흰색,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검정색, 파란색, 그레이, 옐로우하고 블랙하고 겹쳐진 색이 있습니다. 어떤 동선을 만들 때 파란색을 따라가세요, 빨간색을 따라가세요, 유도선을 쉽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게차 바퀴가 이렇게 지나갈 거고요. 사람이 다니는 도보로 해서 이물질하고 오염물하고 먼지만 제거를 해주시면 간단합니다. 오염물이 많아서 물청소를 한번 했고요. 건조된 상태로 먼지만 제거하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게차 다니는 바퀴 공간 색상은 이제 하얀색 있으니까 하얀색 놓고, 이거는 안전선 노란색하고 검은색이 되죠. 이것도 같이 붙여가지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분은 라텍스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접착력은 되게 좋아 보입니다.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게, 도색을 하게 되면 오염물이 묻으면 잘 안 닦이거든요. 코팅이 돼 있어서 오염물 제거가 쉽습니다. 제거 보세요. 하는 거는 쉽죠. 때리기만 하면 되니까. 네. 떼는 거는 간단합니다. 이거 그냥 일반 스티커 떼듯이 이렇게 가면은 망이 같이 발라져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접착력을 높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 부착이 됐고요. 끈적끈적한 부분 때문에 까맣게 이제 오염이 됐는데 물티슈로 닦아주는데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유성 매직으로 칠한 부분은 이제 닦이진 않는데 끈적끈적한 접착제 성분은 잘 닦입니다. 깨끗해졌죠? 그 다음에 여기도 물티슈만으로 닦았는데 잘 닦입니다. 이 소리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굉장히 단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스트해서 괜찮으면 런칭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게차 지나가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한 일주일 정도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게차를 왔다 갔다 하는 횟수가 되게 많거든요. 일부러 여기도 한번 밟아봐서 이게 잘 떨어지는지 이것도 보고, 이제 무엇보다 떨어지는 것은 어떻게든 다른 접착제로 붙일 수 있지만 무엇보다 내구성이 중요하겠죠. 일주일 동안 오염을 시켜놓고 닦아보는 것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지켜보시죠. 자, 안내선 테이프 시공을 하고 8일이 지났고요. 지게차가 지나다니면서 밝기도 많이 밝았습니다. 자, 이게 라텍스 성분이라고 하는데 거의 에폭시 느낌. 시공할 때 오염이나 이런 것이 잘 지워지는지 여부하고 이게 탈락이 되는지 두 가지를 이제 점검을 하려고 했었는데 안전하게 잘 붙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구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끈적끈적한 것도 잘 닦입니다. 오염 부위가 이 정도는 잘 닦입니다. 이제
자, 이렇게 해서 물티슈로만 닦아도 잘 닦이는 거기 때문에 관리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분선이나 안내선 라인을 그려야 할 상황이 됐을 때 업체를 부르지 마시고 이거를 한번 선택지로 한번 두시면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